응? 어? 나 얌전한 아이가 아니잖아. 아니? 아, 다시 가봤네. 오늘 우리 쌍둥이들 루이브이 자매 100일입니다. 이거지. 와. 아이바오가 이제 포획신로 갈 루이바오를 마지막 모유를 먹이고 있어서 지금 시간을 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물의 그런 행동 패턴이나 흐름에 우선으로 맞추는 게 최우선이죠. 감사합니다. 루샤, 우리 가볼까요? 이제 엄마 10일 후에 보는 거야. 언니 왔네, 언니. 언니 왔네요. 언니 오셨네요. 누렁이가 엄마 데서 온 루이바오. 행동이가 유아실에 있던 후이바오. 자, 우리 예쁜 아이들이 100일을 맞이했어요. 네, 100일 동안 아주 건강하게 자랐고요. 오늘이 진짜 100일입니다. 아, 후이바오 그렇게 좋아? 100일이? 네, 후이바오는 이제 엄마한테 가서 젖을 먹게 되고요. 루이바오는 엄마한테 먹고 왔기 때문에 여기 유아실에 있을 거예요. 루이바오, 후이바오 100일 축하해. 자, 가자, 후이바오. 후이바오. 가을 공기 좀 느껴봐. 가을 공기가 느껴져요. 가자. 많이 먹었네. 체중이 후이바오는 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루이바오가 약 400g 정도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데 후이바오가 워낙 빠르게 앞서가기 때문에 뒤따라가기 힘들 만큼 열심히 성장하고 있어요. 자, 루이바오 같은 경우는 막 엄마한테 조르긴 하지만 아직은 잘 찾아먹지 못하는데 후이바오는 엄마를 막 자극해서 젖을 주도록 유도하는 그런 특허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후이바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엎드려 있어도 앉아 있어도 누워 있어도 자기 자세를 바꿔가면서 어느 상황에서도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기술들을 스스로 발굴을 했어요. 그윽한 거 해야지. 그윽. 다 먹었어. 에? 엄마는 어이구 어떻게 잘하네. 지금은 하루에 두번 먹이고 있어요.
아침에 8시경에 한 번 먹이고 저녁 8시경에 한 번 먹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배변을 해서 또 소화를 도와주고 루이바오랑 호이바오가 조금 달라요. 호이바오 같은 경우는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한 번에 충분히 먹는데 루이바오 같은 경우는 약간 엄마 전맛에 좀 길들여졌다고 할까? 전맛을 잊지 못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젖병 먹는 거를 조금 호이바오보다는 약간 싫어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자연스럽게 적응할 겁니다. 호이바오 안녕. 호이바오 안녕. 호이바오 언니 안녕 그래야 돼. 여기 손마들이